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패턴의 원형부터 반팔을 긴팔에서 맨투맨까지 변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아바타를 열어주고요. 이메일 버전 2의 페이페이. 그리고 섹션 3 상위 폴더에 있는 패턴 2D 이미지를 사용하여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2D 윈도우에서 사각형 패턴을 하나 먼저 만들어 주고요. 다음, 그래픽 툴을 사용해서 티셔츠 패턴 이미지를 불러와 줄게요. 그럼 이제 사각형 패턴 위에 클릭을 하면 그래픽을 얹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불러와 준 다음에 누른 다음 늘려줄게요. 드래그해서 늘리고 패턴 사이즈를 좀더 키워 볼게요. 해서 그래픽이 잘리지 않게. 그래픽을 다시 수정하려면 트랜스폼 그래픽 툴을 눌러서 다시 사이즈 조절을 해주고 너무 큰것 같아서 좀 줄여줄게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래픽은 얹어주는 건 끝났고, 이제 내부 선분을 따라 그려서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인터널 폴리곤 라인을 선택해서 라인에 맞춰서 일단 따라서 직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대칭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반만 그려줄 거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곡선 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Edit Curve Tool을 사용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맞춰주고 이제 모양이 완성됐으면 A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준 내부 선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Clone as Pattern 해주면 이제 반쪽짜리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 대칭 복사를 하려면 이제 Z 버튼을 눌러서 Edit Pattern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인을 클릭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Unfold 혹은 Unfold Symmetric Editing을 해주면 되는데 봉제선까지 대칭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위서인 Unfold Symmetric Editing으로 Unfold를 해줄게요. 그럼 이제 앞판이 완성되었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뒷판과 슬리브도 진행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까처럼 인터널 폴리곤 라인 단축키는 G로 뒷판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반절만 만들어주고, 커브로 이렇게 곡선 만들기 전에 직선 먼저 그려주고 진행할게요. 이건 넥밴드. 넥밴드 패턴도 그려주고. 다음 이제 C 버튼을 눌러서 곡선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A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둔 내부 선분들 셀렉을 해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론 에즈 패턴 눌러주면 이제 패턴 제작은 완료됐고요. 이 원판은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해주고 만들어둔 패턴을 저번에 했던 강의처럼 배치를 해주는데 뒷판도 아까 했던
앞판과 마찬가지로 Z 버튼 누르고, 에디 패턴 Z 버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Unfold Symmetric Editing. 그리고 다시 A 버튼 눌러서 이 슬리브는 대칭 복사할게요. 컨트롤 D 해서 대칭 복사 해주고 이제 Reset to the Arrangement 해서 패턴을 정돈해주고 올려놓은 다음에 배치 포인트를 켜서 Shift F 패턴을 배치시켜줍니다. 넥밴드 심라인은 왼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배치 포인트에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배치가 완료되었으니 봉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세그먼트로 하나로 된 선분들을 미리 봉제해주고 이렇게 꼬이지 않게 잘 보고 봉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프리소잉으로 나머지 봉제를 하겠습니다. 넥밴드는 일대 다 봉제니까 누른 다음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하나, 둘, 해주면 봉제되고요. 슬리브는 하면 봉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작업을 할때 처음 패턴을 만들면 이 파티클 디스턴스가 20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을 할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에서 15 사이로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0으로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넥밴드를 보면 얘가 좀 느슨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Z 버튼 누르고 라인 선택해서 일라스틱 고무줄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레시오를 100으로 주면 좀더 줘야겠네요. 한97 정도로 줘보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아바타랑 가먼트랑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아바타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퍼티 에디터를 보면 서페이스의 스킨 오프셋이 3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이나 0.5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0.5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좀더 아바타에 붙었고 그리고 이 넥밴드가 두꺼운 것 같아서 약간 줄여줄게요. 에디 패턴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움직이지 않고 일자로 드래그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거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0.25인치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 버튼 눌러주고 엘라스틱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95. 그럼 이제 예쁘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슬리브는 이제 턴백햄일 텐데 이게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서 접어서 봉제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 내부 선분을 그려서 패턴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더 안정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직접 이렇게 폴드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 인터널 라인을 그려서 패턴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슬리브 밑단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 Offset as Internal Line을 선택해 주면 내부 선분을 만들 수 있는데 내부 선분은 하나 만들고 너비는 0.75인치로 만들어 볼게요. Extend를 하면 끝까지 갖다 붙는 거고 Extend를 하지 않으면 이 선분 길이 그대로 위에 내부 선분이 생성이 됩니다. 끝까지 만들 거기 때문에 Extend 눌러주고 OK. 눌러주면 이제 내부 선분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거를 패턴으로 만들 건데, 여기가 점이 끊겨 있어야 패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선분을 클릭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Extend Trim and Add Point로 To Pattern Outline까지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점이 생겨서 선분이 끊겼고요. 이제 트레이스 기능으로 패턴을 만들 건데, 트레이스는 단축키 I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거나 아니면 선분 하나하나 클릭해서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Trace as Pattern으로 해주면 패턴이 생성이 되고요. 그럼 이 패턴을 여기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봉제 툴을 이용해서 세그먼트 서잉으로 봉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제가 되는데 A 버튼을 눌러서 셀렉을 하고 이거는 3D 창에서 슈퍼임포즈 언더 이렇게 누르면 안쪽으로 갖다 붙어요. 봉제선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눌러주면 봉제가 되는데 지금 이 봉제를 보시면 봉제 프로퍼티 에디터에 커스텀 앵글이 있고 턴드가 있어요. 이 커스텀 앵글은 일반적인 봉제라고 보시면 되고, 턴드는 납작하게 봉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자 간격도 크기도 하고, 원단끼리의 간격도 커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낮춰줄게요.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춰주고, 이 충돌 간격을 0.1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눌러보면 지금 봉제가 커스텀인데 턴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바뀌는 걸볼수 있고 이 간격은 커스텀 앵글에서 폴드 앵글을 바꿔주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턴백햄 밑단은 턴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대칭 패턴이기 때문에 대칭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D 해서 붙여주고 다시 슈퍼임포즈 언더 컨트롤 대괄호 해주면 안에 들어가서 붙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면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왔는데 이게 너무 뾰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줄여줄게요. 점을 찍고 드래그해서 한 0.2인치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0.2인치 해서 해주면 이제 예쁘게 들어갔네요. 이제 밑단도 슬리브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턴백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칭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대칭 복사를 없애주고 A 버튼을 눌러서 셀렉을 해주고 Remove Linked Editing을 눌러주면 대칭이 없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밑단을 클릭하고 Shift를 눌러서 같이 클릭하고 한 번에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Offset as Internal Line 해줘서 아까 했던 세팅 그대로 0.75인치 Extend OK 눌러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셀렉을 해서 두번 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셀렉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Add Point 해주면 이제 나눠진 걸볼수 있고요. 이제 이것도 트레이스 하겠습니다. I 버튼 눌러서 트레이스 툴을 켜주고 드래그
해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트레이스 S 패턴 해줍니다. 이거 봉제할 때 세그먼트 봉제로 하는 게 편하니까 점을 지워줄게요. 점 클릭, 점 클릭 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주고 세그먼트 봉제하겠습니다. 해주고 여기는 턴드, 여기도 턴드. A 버튼 눌러서 패턴 셀렉 해주고 입자 간격 낮춰주고 충돌 간격도 낮춰주고 다음에 슈퍼 임포즈 언더로 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숨겨서 한번 볼게요. 아바타 숨기기는 단축키는 Shift A입니다. Shift A를 누르면 이제 버터가 안 보이고요. 잘 들어왔네요. 여기 사이드도 봉제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 봉제를 하면은 더렉 먹는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잘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봉제 완료를 해주고 다시 아바타 보이기를 해서 일단 내부 선분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심라인이 보이는데 이런 턴백 캠들은 이렇게 심라인이 진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심라인을 없애주는 방법은 에디서잉 툴에서 이 심라인 선택하고 여기 보면 강도 조절이 있어요. 티크니스를 한0.02 정도로 두면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아예 없애고 싶을 때는 0으로 하면 됩니다. 아예 없어지고요. 여기도 그냥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하면 양쪽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넥밴드도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걸 텐데, 지금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를 없애볼게요. 이것도 언폴드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복사를 해서 넣어볼게요. 이거는 레이어 클론, 언더로 하면은 복사가 되면서 바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접어서 한 것처럼 페이크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개가 충돌 간격이 커서 이렇게 부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충돌 간격을 0으로 해서 그 느낌을 없앨게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느슨해서 일라스틱을 좀더 줘보겠습니다. 92. 그러면 충돌 간격이 0일 때는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말고 한0.3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일라스틱을 12.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예쁘게 들어갔고요.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으면 이제 컨트롤 A 해서 파티클 디스턴스를 전체를 5로 낮춰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 해주면 기본 티셔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기본 반팔을 긴팔에서 맨투맨으로 변형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입자 간격이 작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10으로 만들어주고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른데 혹시 10이 버벅이시는 분들은 15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둔 턴백캠은 다시 없애줄게요. 딜리트, 인터널 라인도 없애고 여기 있는 점들도 없애줄게요.
이 슬리브를 변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변형할 수 있는데, 먼저 Z, 에딧 패턴을 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늘리면서 Shift 누르고 늘리면 이제 일자로 내려가고, 늘리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늘려줄 수 있습니다. 10인치 늘려볼게요. 하면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선본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 오프셋 패턴 아웃라인을 눌러서 익스텐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익스텐드 10인치 하고 여기서 익스텐드 셀렉해서 오케이 해주면 이 선분의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익스텐드가 되는데 지금 각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패턴이 생성이 된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려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으로 긴팔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 좀 짧은 듯 하니까 조금 더 늘릴게요. 2인치 정도 늘려볼게요. 이렇게 긴팔을 만들어준 다음에 마무리 작업은 아까 했던 것처럼 텀베캠 인터널 라인 그려서 트레이스해서 패턴 만든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긴팔을 이용해서 맨투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단 텀베캠들 없애주고요. 인터널 라인도 삭제하고 점도 삭제하고 삭제를 해주고 이제 패턴을 만들어 줄 건데 시보리가 되는 패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하면 원하는 길이로 만들 수 있고요. 너비는 한 10, 하이트는 2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배치 포인트를 켜서 Shift F 눌러서 배치 포인트를 켜주고 Shift F 눌러서 꺼준 다음 봉제해 볼게요. 이렇게 봉제되고 이렇게 봉제하고 그리고 입자 간격은 10으로 낮춰주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시보리가 좀 넓은 것 같아서 줄여볼게요. 패턴 셀렉하고 그냥 드래그로 줄여보겠습니다. 길이도 좀 늘려주고 그리고 슬리브가 짧은 것 같아서 좀더 늘려볼게요. 1인치 좀 벌룬 소매로 만들기 위해서 좀더 늘려보겠습니다. 점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1인치씩 양 사이드 1인치씩 늘려줄게요. 한 다음 이 시보리는 언폴드해서 이번에 폴드 기능을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르고 언폴드 해준 다음 여기에 내부 선분이 있어야 폴드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에 G 단축키 G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고 다시 A 버튼 눌러서 준 다음 3D에 있는 폴드 어레인지먼트 기능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폴드 어레인지먼트 툴 누르고 내부 선분 선택한 다음에 기즈모로 이렇게 접어주면 접히는데요. Shift A 눌러서 아바타 안 보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은 거를 고정하려면 재봉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해서 다시 봉제를 해줄게요. 붙는 부분끼리 봉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 눌러주면 이렇게 봉제가 되고, 지금 되게 이 부분이 둥글게 되는데, 만약에 샤프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내부선분을 클릭해서 폴드 렌더링을 눌러주면 이렇게 각지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립일 거기 때문에 그냥 폴드 렌더링 꺼주고 작업할게요. 이렇게 작업이 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패턴을 삭제해버리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Ctrl D 누르면 똑같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만져주는 것보다 그냥 봉제 한번더 해주는 게더 작업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충돌이 잘안 일어나게 배치를 잘 시켜주고 다시 슬리브 봉제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칭되게 잘 들어갔고요. 그 밑단도 시보리 넣어줄 건데, 이게 지금 2.5인치 정도 되는데, 그러면 패턴 렉탱글 해가지고 위트스는 한20 하고 하이트 2.5 해서 만들어 볼게요. 좀더 늘려서 한 번에 한 바퀴 돌게 봉제할게요. 그래서 쉬프트 누르고 하나, 둘 해주고, 이것도 배치 포인트 켜가지고 배치해줄게요. 씁 라인은 왼쪽에 가게. 근데 지금 배치 포인트 여기가 다리 부분이어서 다리 주변에만 동그랗게 둘러졌는데, 그래서 허리 부분에다가 해서 몸 전체를 두르게 만든 다음에 봉제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좁아가지고 아바타 몸에 파고들면 시뮬레이션 할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준 다음 패턴을 선택해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내려보면 여기 어레인지먼트가 있어요. 여기서 오프셋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하면 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드도 봉제해주고, 입자 간격 21T니까 10으로 낮춰주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잘 들어갔네요. 너무 작게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조금 늘려볼게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이거도 폴드 해주려고 이제 언폴드 할게요. 언폴드 해주고 G 버튼 눌러서 내부 선분 그려주고, 다음 3D에 폴드 기능 써서 접어준 다음 잘 접혀 있으면 이제 봉제 해주기. 시뮬레이션 눌러주면 잘 들어갔네요. 충돌 간격이 높아가지고 좀 부푼 것 같이 보여서 얘도 낮춰볼게요. 0.5.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입자 간격을 많이 낮춰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각도, 입자 간격을 좀더 낮춰볼게. 충돌 간격도 낮추고. 그러면 좀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래도 아직도 좀 우글우글해서 이 입자 간격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냐면 0.8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5 이하로 내려가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할 때만 이렇게 많이 낮춰주고요. 낮추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낮추니까 컴퓨터가 되게 많이 느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큰 부분에서는 입자 간격을 이 정도로 많이 낮추진 않고 리본이나 그런 조그만 부분들에서 그런 식으로 입자 간격을 많이 낮춰줄 때가 있습니다. 셔링 부분이나 그런 부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넥 패턴 했던 것처럼 레이어 클론해서 언더에 붙여가지고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폴드 앵글을 여기서 조절을 해서 좀 수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폴드 렌더링 눌러서 각지게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처와 그래픽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원단에는 텍스처랑 노말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클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텍스처를 넣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Fabric, 니트, 코튼 저지를 불러와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원단을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파티클 디스턴스가 다 달라서 5로 통일시켜서 한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눌러보면 원단 물성이 같이 적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클로에서 제공하는 이 파일에는 텍스처뿐만 아니라 원단 물성까지 같이 다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보면 원단 느낌을 볼수 있고요. 이 노멀 맵을 낮춰보면 낮추고 높이고 하면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넣고 싶을 때는 여기 컬러에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원단의 색깔을 빼고 싶을 때는 디세츄레이션을 눌러서 제거해주고요. 여기서 섀도우 인텐시티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다음은 그래픽 작업인데, 그래픽은 2D 윈도우, 3D 윈도우 둘다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2D 윈도우에서 넣어볼게요. 이 그래픽 툴을 눌러서, 폴더에 있는 그래픽을 가져와 볼게요. 클릭해서 원하는 곳에 선택하고, OK 누르면 그래픽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아니면 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말맵은 제가 제공한 노말맵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인텐시티 10을 주면 클로에서 자동으로 노멀맵이 생성되어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3D 창에서도 똑같이 그래픽 툴을 눌러서 그래픽 선택해서 셀렉하고 OK 누르면 알아서 들어가죠. 눌러서 사이즈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에디 텍스처 툴을 통해서 이 텍스처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2D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티셔츠 제작 변형, 그리고 텍스처와 그래픽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블라우스 봉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